왜 이러는 거야? 무한투에 빠진 것 같은데요? 계속 같은 공식이 반복되잖아요. 왜 자꾸 이러는 거야? 네? 언니! 저기 일단 커피부터 한 잔 좀 줘봐요. 시원한 걸로 얼음 동동 띄워서 지금. 아니 아우 더워 이래서.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? 이혼이라도 할 거예요? 아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. 아니 물론 뭐 최후의 경우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. 알았어요.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할 일이고. 무작정 집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? 당장 오늘은요? 오늘이야 뭐 당연히 언니. 어라? 뭐가 달라졌네? 송희씨! 아, 교수님 오셨어요? 송희씨 나 좀 봐요. 어머! 이것 때문이구나! 그래! 나도 이 집에 올 때마다 어항핑계 마음에 걸리더라고. 뭐든 꽁으로 두면 을씨년스럽고 보기 안 좋잖아. 마음에 드세요? 아유, 난 좋네! 언니도 좋죠? 하실 말씀이 뭐예요? 귀엽다, 그것들! 이야! 얘는 삐꾸, 어. 쟨 뻐꾸, 얜 뻐꾸예요. 벌써 이름까지 졌어? 근데 이름이 왜 다 삐꾸 뻐꾸야? 어? 쟤도 이름 져주라. 쟤. 아유, 쟤 좀 봐. 아이고, 참나. 언니, 이걸 언제 씌워요? 가끔 호흡하는 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. 아, 그러는구나. 저기 그 언니 차라리 내가 할게요. 뭘요? 뭘 하겠다고요? 저 아가씨 내보내고 오빠 간병이랑 집안이랑 내가 한다고요. 그거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. 암만 그래도 저기 남보다 식구가 낫지 안 그래요? 나도 10년 차 넘는 주부라고요. 그만둬요. 뭐 어차피 같이 살게 될 것 같은데. 같이 살긴 누가 같이 살아요? 언니 돌아가요. 집에 가라고요. 언니가 나 키우다시피 한 거 잊었어요? 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요. 내가 남이에요? 오빠 저렇게 되고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잖아요. 내가 언니 딸 대신 아니에요? 난 그래도 언니를 우리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남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?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웃어주지도 않고 말이야.
이제 가려고요.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. 그래 그래, 너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 거냐? 남편은 바람나고 우리 언니는 완전 등 돌리고. 야, 나는 말이야, 나 같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 집 팔아서 우리 아영이 학비나 보태준다. 아이고, 냉정아이가 이럴 데가 없어요. 그래, 나 혼자 사랑이었다고. 어?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니까. 넌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 거야? 어?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자식이 있다면 이런 심정이겠지. 묘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. 송희 씨, 나한텐 내가 사는 방식이 있는 거야. 금보고 사면서 왜 한마디 상의도 안 해? 내가 송희 씨한테 선물 달라고 했어?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. 죄송합니다. 저 금붕어 버릴까요? 언니! 나랑 한잔해요. 언니랑 안 풀고는 내가 오늘 잠을 못 자겠어. 됐어. 가봐. 수학은 실무 안에 소를 들어줬다고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진리란 무한만큼이나 많은지도 모르죠. 위대한 수학자 칸토우 묘비에는 실제 이런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해요.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. 잡아주네? 가려고요? 아쉬워 말아요. 내 또 올 테니까. 전화도 자주 하고. 우리 싸우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. 가요 언니? 송희 씨, 고마워. 고맙다니 무슨 소리야?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 말고 누워계신 교수님이요. 가래 빼는 거랑 용변주머니 가는 방법 알려드렸어요. 아셔야 될 것 같아서. 그랬더니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어요. 그러면서 갑자기 우시더니 남편분이 바람을 폈다고 하시잖아요.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직접 본 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 넘겨짚은 거였어요. 이야기를 해봤으면 금방 풀렸을 텐데.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두 분 화해시켜드렸어요. 잘했다. 저거 세차했어요. 그럴 필요 없어. 네? 저 차 아무도 타지 않아. 나 운전 못해.